그 제가 이틀 굶으세요. 그리고 요새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아침이나 점심을 바빠서 많이 거르고 저녁에 주로 폭식 그렇죠, 그렇죠. 하게 되잖아요. 네. 아, 전 그거 너무 이해가 돼요. 아.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까 먹는 걸 옆을 수밖에 없는 그쵸. 거예요. 그쵸. 저도 뭐 밖에서 일 힘들게 하면은 오늘 집에 들어가서 뭐 먹어야지, 뭐 먹어야지, 뭐 먹어야지 이러잖아요. 그 유일한 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어. 그럼 먹어도 돼요. 네. 아, 그래요? 네. 라면에 밥 말아가지고 막 김치 해가지고 네. 막 근데? 네. 근데? 그 다음날 또 같은 폭식을 안 하면 돼요. 근데 보통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내가 며칠 동안 이렇게 애써서 했는데 오늘 그냥 망가져서 햄버거 피자 두 판 먹고 아씨 오늘 떡볶이 라면 순대 다 먹을래 이러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그냥 어제 먹었으면 오늘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하자. 이렇게 하면 몸매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 하루 정도는 괜찮은 거군요. 매일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여기 준비가 와 지금 같이 다니시는 분이세요? 아 누구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아니 제가 아니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사실 제가 예전에는 인스턴트 음식들 많이 먹었고 그렇죠. 단 것들 많이 먹고 어허. 아이스크림 뭐 초콜릿 이런 것만 많이 네네. 먹었었는데. 사실 제가 아팠어요. 다리가 좀 부러졌었어요. 어허. 그 이후로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웬만한 음식들은 다 갈아 먹자. 네, 야채들을 다 갈아 먹어서 주스로 만들어 먹고. 네네. 비타민도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뭐 시간 내서 요리를 못해요. 사실 요리를 전혀 못해요. 그래서 갈아먹는 거 무조건 갈자, 갈아서 먹자. 그래서 이거는 뭐 블루베리, 크랜베리 이런 것들을 이제 믹서에 가는 거예요. 아, 갈아가지고. 네, 그래서 슬러시 종류를 마시는 거고 이건 사과하고 당근, 주스. 네, 진짜 맛있죠. 전 사과를 너무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사과를 빨리 먹고 싶어서 일찍 자요. 아, 저녁에 사과 먹으면 안 좋다고 네, 해서? 네. 사과 먹고 싶은 생각에 자야지 이러고 전형적인 백설 공주 거예요. 그런데 참치는 왜 먹습니까? 지금 몸에 기력이 없고 영양가 있는 거를 먹고 싶은데 간편한 거를 먹고 싶을 때 참치를 먹어요. 근데 참치도 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갈았네. 캔을 쭉 뜯은 다음에 쭉 안으로 넣으면 기름이 하나도 없이 네. 그냥 딱딱해져요 참치가. 그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네. 그 몸이 좋은 거라기보다 보니까 요리하는 걸 싫어하시네요. 빙고. 또 여기 비타민 같은 비타민입니까? 것들도 뭐 생강, 허브, 민들레 이렇게 아.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네, 제가 기본적으로 먹는 하루 비타민이 이제 11가지 종류예요. 아, 오빠도 비타민 좋아하신다고 오빠. 이거죠. 네. 잠깐만 인사를 쓰다가도 오빠 네. 그러면 갑자기 화내시죠. 아, 죄송해요. 제가 예전에 습관이 돼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먹는 게 종합 비타민하고 오메가3. 아, 그리고 아. 비타민 D랑 칼슘은 꼭 먹고요. 그다음에 빌버리. 그리고 비오틴.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꼭 필요한 머리랑 손톱에 도움이 되는 거. 그런 것까지. 그런 것들은 꼭 챙겨. 아니, 그래서 그러신지 몰라도 진짜 변함이 없으시지 그러니까요.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예전이랑 진짜 똑같으세요. 한 이거 한 통씩을 왜? 네, 근데 이게 있잖아요.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밥을 먹는 사이에 먹어요. 그러니까 비타민이라는 게 원래 음식하고 네네. 같이 먹어야지 흡수가 잘 된다고. 네. 밥 한 숟가락 먹고 비타민 하나를 먹고 그러면 한 숟가락 먹고 하나를 먹고 아니 그럼 이건 아침인가요? 하루에 이런 주스 두 잔 정도는 꼭 먹어요. 네 배가 많이 부를 것 같은데 그래서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주스를 안 마신 상태로 밥을 먹으면 밥을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근데 주스를 마시면 이미 배가 어느 정도 타기 때문에 밥을 적당량을 먹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의외로 귀찮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아주 간편해요. 그래서 넣어서 갈아버리면 되니까. 결혼하실 때 꼭 가져가세요. 그래서 음식 꼭 이거 짜드리세요. 믹스기요? 네. 아주 간편해요. 저기요. 야채들만. 네? 죄송합니다. 아, 진짜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워낙 성격이 있다 보니까. 아 진짜 방송인데 그 러브샷. 장마 좀 벗으세요. 아 그래요? 발을 걸었는데 이렇게 길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순간적으로 확 환해져.